지난 23일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에서 HR포트 김유평 회장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정병석 총장을 비롯한 백장선 대학원장, 최상덕 수상해양대학 학장, 여수 총동창회장, 본부 보직자와 가족, 친지,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했습니다. 해양환경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를 받은 김유평 회장은 여수 수산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 해군대학 등을 수료했으며 1986년 HR포트, 한국해양수년단 전남동부연맹장으로 일해오면서 미래 꿈나무 인재 육성,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해양레저스쿨 행사 개최, 조종면접시험장 여수 유치, 해양경찰학과권의 신설, 30년간 태극기 무상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소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예를 안겨줘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히고 나라는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꿈을 안고 힘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 뉴스 이주연입니다.